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에 있는 마이산 탑사와 은수사를 들려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산 탑사는 조선 후기 임실에 살던 이가병 처사가 25세에 입산을 해서 이곳 은수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송울리 입으로 생식을 하고 수도하던 중에 신의 기세를 받고 돌탑을 120여 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80여 기가 남아 있습니다. 은수사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상원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숙종 때 없어졌다가 터만 남아있던 것을 1853년 이규원이 창건을 하였는데 증명암이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없어졌다가 1920년 이주부라는 사람이 중창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은수사에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보물입니다. 바로 640년이 넘은 청실 배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은수사에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은수사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나오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나 맑고 은빛 같아서 은수사라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거울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나무를 심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40년 넘은 청실배나무입니다. 이 청실배나무는 1997년 12월 30일 천년기념을 제38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태조 이승계가 심은 나무인지라 나이가 640년이 넘었습니다. 높이가 18m, 나무의 지름이 2.48m입니다. 가지와 가지 사이를 쭉 보면은 한 12m 정도 됩니다. 은수사는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고려를 내라고 조선을 건국해야겠다는 확신을 얻은 곳입니다. 순마이봉의 바로 앞에 있는 은수사는 기도 자리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가병 처사도 신의 계시를 받은 곳입니다. 오늘은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마이산에 들렸습니다. 마이산에는 금당사와 고금당, 탑사, 은수사가 있습니다. 마이봉이 있는데 암마이봉은 685m, 순마이봉은 678m입니다. 특히 이 마이산은 2003년 10월 국가지정 문화재 맹성 1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탑사와 은수사를 들렸습니다. 이 가병 처사와 조선 건국을 한 태조 이성계와 얽힌 이야기 청실 배나무를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